자, 소프트웨어 공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1장이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소개하는 부분이 1장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 소프트웨어 공학 특성,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특성,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 개발 단계에 대한 얘기가 1장에 나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공학의 소개에서 소프트웨어 1절.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이냐? 자, 공학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 원리, 지식, 도구 등을 뭐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도구를 만드는 걸 공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적 원리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공학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원리, 지식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도구 등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과학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을 봤을 때더 학문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생명주기 전반의 체계적이고 서술적이며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 정량적이에요. 정성적 아니고 어떤 거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개발할지, 또 무엇을 개발할지 같은 방법 또는 도구, 이론들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필요성, 예, 별이 두 개가 있지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실체를 알수 있대요. 자, 비용 문제가 있고요. 시스템 복잡도 향상 있어요. 우리가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비용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더 커지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면 노트북을 하나 사면 아마 인터넷을 보시면 그 나오죠? 그 운영체제 포함, 그죠? 운영체제 제외. 물론 운영체제 한 10만 원, 10 몇만 원요 정도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 하나잖아요. 그 프로그램 하나. 근데 거기에다 프로그램 여러 개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었을 때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죠? 네. 다 구매를 하고 물론 암암리에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다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프리웨어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소프트웨어 공학은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암기가 많은 과목이에요.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암기를 주로 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개발하는 비용이 2라고 하면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8이에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해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기술의 발전, 시스템 복잡도의 향상이 되면서, 자,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이 당연히 복잡해졌고요. 예전에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 포탄을 떨어뜨리면 되는지만 계산하면 됐어요. 최초의 컴퓨터는. 포탄을 정확한 거리에 가서 정확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컴퓨터였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지금은 어때요? 많은 일을 하죠.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전에 불가능했던 기술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뭐예요? 컴퓨터잖아요. 그죠? 걔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가끔씩 껐다 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이를테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복잡한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도 해요.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진 시스템을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성도가 떨어지고 급기야 개발에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을 하게 됐다. 그래서 공학이 필요하게 됐다. 자,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시스템이 복잡해졌으니까, 어때요? 잘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어떤 시스템은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해당되는 시스템별로 모델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메소드를 작성하려면 그거에 따른 비용 발생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객은 더 싸게 오래 쓸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원하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무료로 해주는 소프트웨어만 찾죠? 네. 무료로 해주고 광고가 막 들어가더라도,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광고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때요? 광고가 들어가더라도, 저 같은 사람, 광고가 들어가더라도 무료를 쓰는 사람, 그죠? 컴퓨터에서 쓸 때만 돈을 내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입니다. 1957년에 존 터키 박사가 소프트웨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을 했고요.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포함하고 있는 건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 뭐, 한글, 엑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예요? 두개 합쳐서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합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최신 기기를 구동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심지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일반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죠?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스나 문서, 산출물까지도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외한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 요구사항 분석부터 유지보수까지 또는 개발 과정부터 관리하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IEEE라고 해서 디팩토 협회인데 국제 전지 전자 기술자 협회예요. 그래서 트리플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유지 보수화하고 폐기하기까지 과정에 적용되는 시스템 접근 방법을 말한다. 이거는 사실 기업들끼리의 정의예요. 디팩토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정의로 많이 쓰고 있긴 하죠. 베리 보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유지보수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개발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문서도 모든 산출물 포함하는 거죠. 예. 나오는 결과물, 예. 문서로 나오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리처드 페얼리라는 사람은 품질, 효율, 비용, 일정에 관하여 경영학적 기반을 공학적으로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그죠? 또 프리츠 바우어 이 사람 이거는 프리츠 바우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공학적 원리를 응용하고 확립화시킨 이론이다.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뭐예요? 공학적인 걸 과학적인 개념을 포함시켜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는 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특징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특성. 소프트웨어 특징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연관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이나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사용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문서화하는 거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개발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서화된 것까지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을 찾기도 엄청 어려워요. 사람 구하기 힘들죠. 요즘 들어 성공률이 더 낮은 편이다. 그래서 특징은 이렇대요. 소프트웨어는 무형이래요. 무형. 형태가 없지요? 네. 형태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만질 수도 없고 비형성화되어서 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하드웨어는 만질 수 있지요. 작더라도 만질 수 있습니다. 형성화된 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 서로 상반된 개념이고요. 소프트웨어는 물건처럼 형성화된 것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결과물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소스라고 파일이라고 그거를 담아놓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소프트웨어는 중간중간 설계 및 개발에 대해 변경이 용이하고 오류에 대한 수정이 쉬우며 요구사항 분석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물론 예전에는 요구사항 분석을 했는데 요구사항을 바꾸자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개발하는 업체랑 고객사랑 아 그걸 이제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싸움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 니네가 해! 막 이러고 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어쨌든 변경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변경하게 되면 아예 다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심지어 뭐 그냥 우리 그 홈페이지 같은 거 봤을 때 화면을 예쁘게 꾸미는 거 어제는 파란색 계열이었다가 오늘은 분홍색 계열로 변경시켜도 쉽게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다만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테스트 작업, 요구 사항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변경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전혀 마모되지 않는 성질도 가지고 있죠. 무형이고 오류 수정이 쉽고, 그죠? 무형이고 오류 수정이 쉽고, 그렇지만 테스트와 검증 작업이 쉽지는 않고, 그죠? 마모되지 않아요. 그죠? 자, 보시면 하드웨어는 어때요? 고장률을 보면 초창기에는 처음 설치하면 고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랑 맞추느라고 처음엔 초창기 고장되다가 안정기 들어가다가 이제 이 하드웨어가 마모돼서 고장날 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소프트웨어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환경에 따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예전에 쓰던 소프트웨어 지금도 쓰느냐? 못 쓰죠. 그죠? 매번 업데이트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죠? 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 30여 년 전에 도스로 썼단 말이죠? 도스, 유닉스. 키보드로 다 명령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환경에 따른 변화 또는 시대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개발품을 바꾸거나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드웨어는 초기에는 고장률이 높고,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정화되는데, 오랜 사용하면 당연히 기계 부품 고장나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어때요? 처음에 고장을 좀 나다가, 소프트웨어 처음 설치하면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유지보수가 아니라, 고장이 1년 동안, AS 해주죠. 소프트웨어도 AS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 1년 동안 전화하면 계속 와서 고쳐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갑이죠. 프로그램 해준 사람이 갑이에요. 아, 몰라요. 돈 내세요. 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변한다. 시간이 날수록 고장률이 적어지고 소프트웨어 안정적으로 변해요. 그렇지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수정을 하게 되긴 하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조금씩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많은 부분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위 환경 변화에 즉각 변화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유지보수에 해당되냐면,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현재 시스템에 설치를 했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좀 메모리랑 CPU를 변경시키겠대요. 그러면 그 CPU랑 메모리가 변경됐을 때 이걸 다시 설치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거를 다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게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상품성, 경고성, 복잡성, 순응성, 비가시성, 비마모성, 비제조성, 비과학성, 복제성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관계가 있네요. 상품성은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상품화한 걸 상품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하죠, 소프트웨어를. 또 견고성은 소프트웨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려 그러면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정이나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조금 수정했을 때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건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복잡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또 순응성은 사용자 요구사항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고요. 이걸 순응성이라고 해요. 비가시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품이 어떤지 알 수가 없고, 그죠? 완성되기 전까지는 코드에 의존하게 된다. 비마모성은 소프트웨어 마모되지 않죠? 또 비제조성은 하드웨어를 제작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작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비과학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간, 인력, 노력이 필요하며 절차 중심이다. 복제성,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복제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어놓잖아요. 그죠? 저작권에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품성, 그 다음에 비가시성, 순응성, 그 다음에 비마모성, 복제성, 요거 정도가 가장 소프트웨어 특징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소프트웨어를 분류했어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과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애예요. 컴퓨터는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자가 말로 해서 또는 명령어를 쳐서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중간에서 소통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여러분들 윈도우즈나 아니면 리눅스 이런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사용자가 손쉽게 컴퓨터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 말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제작 회사에 의해서 제공되며 흔히 운영체제라고도 하고, 운영체제나 언어 번역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돼요. 유틸리티는 살짝 고민이 되네요. 네.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그거랑. 어쨌든, 언어 번역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명령어를 내리면, 그 명령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펑션키 1을 누르면, 그 펑션키 1을 누른 거에 대해서 명령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운영체제고요. 또,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일도 하고요. 컴퓨터 처음 킬 때 컴퓨터 전반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고 들어오잖아요. 키보드부터 마우스까지 한번 다 훑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내가 리눅스 시스템이다 그러면 리눅스에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운영체제로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등이 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 그걸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저급 언어인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다. 얘는 한 줄 번역하고 실행하고. 그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만든 것, 일반 사용자들이 만든 것도 있을 수 있고, 회사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어떤 거 있어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픽 프로그램, 통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 네. 워드 프로세스, 문서 작성하는 거죠? 네.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거 있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수식 계산 쉽게 하는 거죠. 엑셀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도표랑 도형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기능 같은 것도 넣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발표자료 만들어주는 거죠. 파워포인트 같은 거, 그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접근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환경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뭐 오라클.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오라클보다는, 이거보다는 MySQL 또는 MS SQL 요런 것들이 이거에 얘는 비슷하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완벽하게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하네. 비슷하네. 자, 그래픽 프로그램.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어주는 거죠. 뭐 우리 그냥 쓰는 거. 그것도 페인트, 그림판이죠. 그것도 그래픽 프로그램이잖아요. 물론 포토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덜하지만. 통신 프로그램은 뭐 있죠? 웹 FTP나, 그죠?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응용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좋은 소프트웨어. 좋은 소프트웨어가 뭐냐? 네. 싸고, 그죠? 싸고 기능 좋은 거, 그죠? 그게 좋은 소프트웨어죠. 원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해결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국제표준기구에서 예전에 발표해 놓은 것이 있어요. ISO 9126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는 애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용성, 이식성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좋은 소프트웨어가 뭐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용성이나 신뢰도와 같은 같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외부 품질이라고 하고 내부 품질은 사용자가 외부 품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품질. 그래서 외부 품질과 내부 품질로 나뉘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품질은 뭐 요구사항, 뭐 설계문서 이런 것들이 내부 품질이래요. 자, 소프트웨어 신뢰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신뢰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할 때 내가 여기서 그 한 라인에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합계를 딱 놓고 계산했어요. 그러면 합계가 잘 구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검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치명적인 오류가 없고 오류가 발생한 후에도 무난히 복구가 되며 강건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고장 함수가 욕조 곡선과 유사하게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욕조 형태가 뭐죠? U자형 이렇게. 네.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오류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오류가 이제 욕조형으로 생기는 게 오류가 점점 생기는 거죠. 사용하다 보면.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한국으로 제일 먼저 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제작자도 생각하지 못한 기능들을 만들어 쓴대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기능도 있거니와 생각하지 못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버그가. 예, 가장 충실하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반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면서 적정 용량이나 성능을 초과하는 입력을 주어서, 그죠? 소프트웨어가 스트레스를 받게 막,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계산기만 써도, 계산기 이거 몇 자리까지 쓸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10자리까지 쓸수 있다 그러면, 20자리 쓰면 어떻게 되지? 막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해본대요. 충분히 테스트되지 못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장이 나면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장나지 않게,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신뢰도입니다. 소프트웨어 정확성은 신뢰도와 좀 비슷한 연관성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나도 해당되는 걸 복구를 하면서 처리가 된다. 이게 신뢰도라면 정확성은 내가 2 더하기 3을 하면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줄 거야라고 믿는 거죠. 정확성. 신뢰도와의 차이점은 소프트웨어의 행위가 요구사항에 비추어서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결함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딱 여기 처리하고 출력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잘 계산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20 곱하기 뭐1.875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몇째 자리까지 계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에 살짝 삐끗, 살짝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신뢰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신뢰도 95%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예요?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류예요. 오류입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그죠? 입력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정확성이에요. 신뢰도는 그 기능이 오류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게 신뢰도고. 소프트웨어 성능. 자, 지정된 시간 안에 컴퓨터 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을 성능이라고 보는 거죠. 예, 요즘에 성능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PC도 많은 작업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용성. 본래 그 설계 목적에 따라서 효율성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프로토타이핑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되면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프로토타이핑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배우겠지만,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작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요거 맞아요? 라고 고객과 얘기할 때 쓰는 것이 프로토타입인데,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작업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성능도 좋게. 이게 사용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에 들어갔어요. 화면에 들어갔는데, 웹사이트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내가 거기 있는 메뉴들을 찾을 수가 없어. 저거 어딨지? 회원가입은 어딨어? 로그인은 어딨지? 이런 거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면 사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따라야 되는데, 특히 공공기관 시스템은. 장애인이 들어가서, 자, 내가 손이 불편한 사람인데, 손이 불편한 사람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작업을 했더니 흔들리는 걸다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할 수가 없어요. 사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용성이라는 건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했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사용성이에요. 상호 운영성은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공존을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해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성은 유연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유연하기 때문에 변경이 쉽고요. 유지보수 작업에는 새로운 기능 추가나 또 기존 기능 개선하거나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 수정하거나 또는
존재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성이죠? 네, 이런 거 수정하는 경우가 유지보수성. 이식성은, 자, 우리 컴퓨터가 여기서 썼는데 컴퓨터 시스템 바꿨어요. 거기서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식성이에요. 검사성은 위에서 기술한 품질 요소들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그 속성들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경우에 검사성이 좋다.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측정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성능이나 정확성과 같은 품질 요소를 검사하기 위한 코드를 삽입하는 것들을 말해요. 추적성, 자, 요구사항들 간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고객이 있겠죠? 또는 사용자가 있겠죠? 그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니드라고 하죠. 요구를 했어요. 요구에 대한 걸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요구를 정의를 쫙 했어. 쫙 했는데 이 요구사항이 뒤에서 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거고, 또 요구사항이 잘 됐는지 또는 평가가 잘 됐는지, 요구사항은 잘 만들어졌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적성이에요. 요구사항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제안한 자료 관련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고, 요구사항으로부터 관련 설계 문서를 파악하고, 설계 문서로부터 관련 코드 조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요구사항은 어디 코드에 만들어졌지? 이렇게요.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계획서를 파악할 수 있고, 테스트 계획서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 하는 방법의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추적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